여러분, 지옥에 대한 설교는요, 혐오감을 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여론 기관에서 한국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물었답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는 뭡니까? 세 가지를 물었더니 그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전도에 대한 설교, 두 번째는 회개에 대한 설교, 세 번째는 바로 이 뭡니까? 지옥에 관련된 설교라는 거예요. 하나를 더 하면은 헌금에 대한 설교까지 이렇게 된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가복음 최근에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14장에는 큰 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도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당자의 비유는 회개와 관련된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살피게 된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바로 지옥과 관련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설교가 지금 3주째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은 그 부담스러운 설교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겠으나, 그러나 설교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 지옥에 관한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는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멸망받아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거든요. 우리말의 지옥이란 땅속에 있는 감옥이라고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뜨거운 물이 끓고 있기 때문에 물이 끓는 연못이라 그래서 우리는 불못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계시록에 보면 불못이라 나왔어요. 또 음부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요. 구약에서는 수올이라고도 하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겟나라고도 하는 바로 이런 곳인데 어쨌든 천국과 상반된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갈까요?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올까요? 여러분,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늘 듣게 되실 겁니다. 기대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래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은요, 모든 이에게 찾아오는 죽음과 심판입니다. 죽음에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이에게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러분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 그는 워낙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았으니까, 그는 오히려 죽는 게더 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즐기면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이 부자에게는 여러분 죽음이 안 찾아왔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도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권세를 대단하게 누리던 진시황제에게는 죽음이 안 찾아올 것 같지요? 근데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절세 가인이었던 양귀비,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녀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어요. 불과 38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안 찾아왔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각자 나에게는 죽음이 안 찾아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안 다가왔으면 좋겠을 것 같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 보면 전도서 12장 14절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다 또렷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특별히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사람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내세에서 역전되는 처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처지와 내세에 가면은 역전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이름 없는 부자입니다. 한 사람은 거지지만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그의 이름을 적어 놓으셨어요.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두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야말로 상반된 처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즐겼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좋은 집이 있었습니다. 좋은 옷도 있었습니다. 좋은 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떵떵거리면서 큰소리치며 그렇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나사로는 집이 없어서 부자의 대문 앞에 잠을 자야 했습니다. 음식이 없어서 부자가 먹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받아 먹어야 됐습니다. 건강이 없어서 그는 온몸에 피부병을 앓는 바람에 헌데가 나는데 얼마나 헌데가 심하든지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 그랬습니다. 집도 없고 좋은 옷도 없고 먹을 만한 음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근데 나사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드디어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부자는 죽어 장사되어 지옥 사자에게 사정없이 이끌려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 상황도 모르고 이 땅에서는 그 부자를 위해서 성대하게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좋은 묘터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아주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부자의 영화는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나사로 역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그를 안아서 천사에게 받들려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안기게 된 겁니다. 장례를 치룰 만한 돈도 없었고 장례를 누가 치러주려고 관심 가지고 나선 사람조차 없었지만 나사로의 고난도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내세에서는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부러워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그 나사로의 손의 끝에 물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이 혀를 갖다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해도 거절당했습니다. 부자가 다시 또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참으로 내게는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나사로를 갖다 저 땅에 보내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하면은 분명히 믿을 것이니까 저 땅에 가서 믿게 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것 역시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이었어요. 절망적인 곳입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어둠 그 자체입니다. 참으로 현재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내세에서는 지극히 낮아질 수가 있고요. 현세에서는 지극히 낮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내세에서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지극히 높은 여러분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현세에서는 가난했던 자가 내세에서는 지극한 복락을 누릴 수가 있고 현세에서는 크게 부유하고 떵떵거리던 자가 죽은 후에는 지옥에서 고통을 맛보면서 괴로움 속에 비참한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세에서는 여러분 참으로 자기 자신을 낮췄던 사람이 내세에서는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주님이 높여주세요. 현세에서 높아지려고 애썼던 사람은 내세 가면 완전히 낮아져 버립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자가 되면 반드시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도 진실된 믿음을 가지면 천국 갑니다. 부자도 구원받아요. 멋진 부자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도 대단한 부자입니다. 부자가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못해서 지옥에 간 거예요. 어떤 그에게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알아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는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가 그의 집에서 늘 음식을 갖다 얻어 먹으면서 그가 입을 딱 다물고 있었겠는가? 그렇다고 볼수 없어요.
나사로가 위로받고 내세에서 크게 이게 높아지는 걸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자신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분명히 전도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전도를 받았지만 예끼노마 니나 잘 믿어라. 거지 주제에 무슨 누구를 갖다가 누구 앞에 설교를 한다고 아마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믿을 기회가 있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는 부자였으니까 선을 행할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물질 가지고 얼마든지 선한 일에 잘 쓸 수가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갈 이유도 없어요. 자기 문 앞에, 자기 상 앞에 늘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자가 이 나사로를 쫓아내거나 그 먹는 그 뭡니까 떨어진 그 음식 그걸 갖다가 막 뺏어버리거나 이 정도로 악독한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이 부자가 그 나사로를 갖다가 거나하게 상하는 사람 차려주면서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이 음식 한번 마음 놓고 먹어봐라 그렇게 대접한 적 없어요. 그게 병을 알아서 신음하고 있지만은 이리 오라 그러면서 약을 한번 발라가고 치료해 준 적 없어요. 믿을 기회도 있었고 선을 행할 기회도 있었지만 그 기회를 다 날려버렸어요. 그는 이 세상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돈 벌고 돈 쓰고 이런 재미로 그냥 살다가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지옥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올까요? 세 번째,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옥에서 적어도 세 가지 소리는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소리는 우린 들어야 됩니다. 이 지옥에 들려오는 소리는 라디오를 틀었다고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TV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밤에 조용하게 눈 감고 가만히 귀를 기울인다고 들리는 소리도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참으로 기가 막힌 소리 세 가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큰 고통을 당하며 괴롭게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옛날에 군대 생활이 생각이 납니다. 한 40년 됐네요. 지금 군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지금 군대는 뭐 21개월도 길다고 줄여달라 그래갖고 지금 18개월로 갔다 지금 법안이 통과됐는가 그렇죠? 그런 반대 우리는 무려 33개월을 했습니다. 18개월 되면 거의 두 배예요. 야, 근데 처음 가가지고 여러분 군대 들어가자마자 그 짐을 남자들 속옷이라든가 뭐 이런 거 양말 이런 걸 집어넣는 백이 있어요. 이걸 더블백이라고 그래요. 제법 무겁습니다. 모든 옷가지가 거의 다 들어가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이에다가 물라 그러더니만 연병장을 갖다가 오리걸음으로 갖다 돌리는데요. 여러분 오리걸음을 한 5분만 돌아보세요. 다리 엄청나게 아플 겁니다. 그런데 이걸 더블백을 입에 물고 연병장을 계속해서 도는데 이야 그것이 막 점심때쯤 도착을 했는데 오후 내내 막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얼마나 훈련이 뒤던지 그날 저녁에 누웠어요. 군대 들어와서 제대로 훈련을 받은 첫날입니다. 누워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야 이렇게 힘든 군대 생활 같으면 33개월을 견뎌내겠나? 에? 이 3년을 견뎌내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거 아주 절망적인 생각.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지옥에 가면은요 3년이 아닙니다. 30년 300년이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우린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들 보내면 안 됩니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이 고통의 소리를 여러분 잊어버리고 기막고 살면 안 돼요. 지옥에서는 고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린 그 고통스러운 곳에, 그 고민스러운 곳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은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후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떼어준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외치는 것을 봤을 때 그는 내가 이 불못이 있다는 사실을 왜 믿지 않았던고, 이 뜨거운 불못이 있다는 사실을 왜 믿지 않았던고 아마 후회했을 것 같아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외침으로 봐서 내가 왜 나사로가 내게 복음을 전해줄 때 내가 왜 믿지 않았던고, 왜 믿지 않았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가 회개하리이다. 회개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 아, 내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왜 내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고, 왜 회개하지 않았던고 그를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걸 후회할 겁니다. 믿지 않은 걸 후회할 겁니다. 선을 향할 기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무관심으로 대하면서 그냥 외면하며 지나치면서 자기 자신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마음을 쏟았던 것, 그거 후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마 지옥에 가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해요. 지옥에 가면 어떤 건지 좀 실체적으로 보면 더 좋은데,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분이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못 가서 참 아쉽겠군요. 예, 지옥에 못 가서 참 아쉬울 것 같은데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옥에 못 가는 바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을 수는 없지만 지옥에서는 껄껄껄 소리가 많이 들려와요. 좋아서, 기분 좋아가지고 운이라고 껄껄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우, 나도 예수 믿을걸. 아우, 나도 우리 와이프가 동행교회 나가자고 할 때 따라 나갈걸. 아우, 나도 예수 믿을 기회 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할걸. 나도 맡은 직분 열심히 충성할걸. 여러분, 그래서 껄껄껄 이 후회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지옥에서 그 껄껄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옥은 후회하는 곳입니다. 우린 그곳에 가서 후회해서는 안 되겠지요. 끝으로 여러분, 지옥에 들려오는 가장 중요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전도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세상에는 내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저 죽은 나사로를 저 세상으로 보내주세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으면 그의 증언을 들으면 분명히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이 고통받는 곳으로 내 형제들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부자였지만 그래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던가 봐요. 여러분, 이 악한 부자마저도 자기 형제가 지옥에 오는 걸 원치 않았는데, 우린 예수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내 가족이 예수 안 믿고 있고, 내 사랑하는 형제가 신앙생활 안 하고 있고, 내 가까운 친지들 가운데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일에 무관심하다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린 그들을 너무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겠지요. 하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는 지옥에 대한 실체를 믿지 아니하거나, 정말로 지옥이 있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린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 부자는 말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가서 증언하면 반드시 믿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예, 거기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주의 종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들으면 된다. 그들의 말씀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깨어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 전도는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사건 같은 대단한 기적이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달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믿으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합시다. 말씀을 전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제 이야기만 한번 하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지옥에 대한 내세관이 약해요. 그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 가운데 천당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38%래요.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28%랍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천당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67%,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무려 84%. 그 사람들 지옥이 있다고 더 믿는가 봐요. 예, 그래서 84%나 믿는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28%밖에 안 된대요. 없기를 은근히 기대를 하는 거겠죠. 그래, 그들이 기대한다고 있는 지옥이 사라지냔 말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예수 믿은 지 불과 2년도 안 됐을 제 고3 때 저에겐 충격적인 그 전보가 하나 날아들잖아요. 부, 사망, 송, 내, 욕.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속히 내려오라고 하는 짤막한 여섯 글자의 전보였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 당시에 뭐 50도 안 되신 분인데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기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가는 이 기차 가운데, 강원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대관령이라고 하는 큰 높은 산악지역이 있기 때문에 기차가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충청도 제천을 거쳐가지고 경상도 영주까지 내려왔다가 다시금 거슬러서 동해안을 타고 올라가야만 되기 때문에 12시간 반이나 기차를 타야 됩니다. 근데 그 보급열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기차 안에서 대여섯 시간은 울었던 것 같아요. 눈물을 쏟으면서 우는데 막 소리 내서 흐느낌에서 우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우는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는 이유가 30%.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갈걸 생각하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는 게 70%였어요. 돌아가신 것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고 충격적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 지옥 가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가면 어떡할까? 우리 아버지 지옥 가시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 때문에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1년만 더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면 일주일이라도 더 살게 해주셔서 제가 우리 아버지 천도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기차가 당도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밤새 깨어나 계신 거예요. 기차 타고 가는 그동안에 깨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50도 안 됐을 때 그 일을 당하시고 나중엔 70대 중반까지 사시다가 지금은 천국 가셨잖아요. 사랑성도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나 혼자 천국 가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만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만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만은, 내 가까운 친구들만은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도록 절대로 지옥 가지 아니하도록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복음을 전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그 고통의 소리, 그 후회의 소리, 전도해달라고 애원하는 그 소리 절대로 잊지 마시고 아무쪼록 이 소리를 늘 마음에 담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